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네, 뉴스 클라스입니다. 날이 좀 쌀쌀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낮에는 뭐 어떻게 보면 네. 날씨도 또 따뜻하기도 하고 네.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죠. 네, 감기들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예. 특히 유기생님 좀 요즘에 네. 목소리가 가까우면 잠기는 목소리로 이거 하는데 아, 예.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럼요. 결코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당에서는 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네. 아무도 뭐 그런 알 수 없는 것인데 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 자 날짜별 한번 보시죠. 날짜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민들의 피난 본물이 윤 대통령도 두려워할 만큼 많습니다. 네. 이 이후에 보통 정권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갈수록 점점점 정부의 엄중한 실책이 결정타가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예. 행안부까지도 뭐 또 용산 군청 서울시 등등등등. 야 이거는 5년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 5년 전에 기억했던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얘기하고 그럽니다. 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보고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결심을 하던 결정적인 계기가 8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원회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런 멤버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정말. 대통령 명색의 홍보수석입니다. 네. 또 그때 시민사회 수석 같이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퇴장당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장이 누구냐면 집권당 원내대표예요. 네. 주호영입니다. 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밀리면 큰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들한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쯤이 8일 날 저녁 9일쯤 되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9일 날에 또 방송 3사의 여론조사가 나와요. 30%도 안 되는 SBS 같은 경우는 28%가 나왔죠. 예. 야, 이거는 이런 정도는 국정운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놈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당내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날 네. 드디어 장제원 의원 뭐 이용 의원 처음 들으시죠? 이용 예 이용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 네. 이 조선인대 비례대표인데 의총에서 당의 윤석열 정부 뒷받침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상민 장관 이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이 그들에게죠. 예. 그렇죠. 무슨 힘을 믿고 5선의 원내대표 공격합니까? 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장제원 의원도 당내 핵심 윤인데 친윤인데 최근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요. 네. 심지어는 조영한테 직격탈 날립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 전날에 윤 대통령이 메시지가 있구나. 이 대해서 그런 일종의 드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자기들 수석들이 이제 쫓겨나가니까. 쫓겨나가니까. 이야, 이거 뭐야. 이상민이 나가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죠. 또 반전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상민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네. 파이낸셜 뉴스가 9일날 네. 오후에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윤 대통령이 전에 했다고 하더라. 어허. 하면서 뭐 매갈이 없다 등등등 이 얘기 했다고 하더라. 당시에 파이낸셜 뉴스가 장관 한 명도 방어 못하느냐. 당이 왜 이렇게 매갈이가 없나. 당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네.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됐다고 보면은 대통령이 당에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고 관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의 이 목소리가 전달되면 당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들고 나섰다. 네. 그대로 굳어질질 했는데 네. 여론이 안 좋네.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안 좋죠. 예. 어제 보니까 드디어 국민들 여론도 안 좋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 다 안 좋다 보니까 이상민들 가기는 어렵겠구나 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이제는 이상민을 사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반응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라고 그랬는데 네. 당에서는 제일 호응이 안 되고 그런 전화를 한 것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반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 이상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아마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네. 다음에는
길들여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게 상식적인데. 네. 상식적인데 워낙 상식적이지 않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초월을 해. 상상을 초월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막 그냥 정신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국회가 유린다는 것도 그냥 눈뜨고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건 진짜 비극인 거죠.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에도 그냥 뭐 제대로. 김의겸 의원이 좀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 아, 후년에.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전당대회가 있고. 네. 분명히 이러한 거에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완전히 친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네. 그게 어떤 독재 정권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박정희도 그랬고. 네, 네, 네. 박정희는 장악이 안 되니까 그때 공화당에 누구죠? 세 명 다 쫓아내고 또 통일치 국민이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유정의 의원들 뽑아서 국회도 장악했단 말이죠. 이 독재자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전두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려면 이제 집권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될까요? 총선이 있고 전당대회가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다 떨어질 테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공천도 못 받을 거야. 네네. 왜 검사들 다 이제 심어놓고거든. 네네. 과거 보면 박정희나 전두환도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다 TK 쪽에 자기 다 신복들 다 박는다고. 네네. 군바리들 다 박는다고 쫙 다. 이 눈을 보도 뻔한 얘기 아니었어요. 검찰들 박을 거라고. 네네.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핵심 지지층 네. TK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거기를 이제 자기 정치. 그렇죠. 그것이 다음 총선에 일종의 전쟁기지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방금 네. 그 말씀 관련해서는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인기 관리를 많이 하는데 인기 관리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에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날아가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 그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왼쪽에 한동훈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상민. 네, 이상민 있는 거죠. 근데 이상민을 지금 기치해내기가 쉽지가 않게 됐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적어도 내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T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60대 이상 해가지고 받쳐주면은 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주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윤석열 보고 탈당하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이번에 그 누굽니까 국회 부의장 그 당내 선거한데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처음에 서병수가 1위를 하다가 다시 결선 투표해서 몇 표 차 안 났어요. 네, 네. 지금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굽니까 그 이용호 민주당에 간 사람. 네. 그 사람이 선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아니, 그거예요. 고차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20%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고차가 네, 됐는데 이 부분에 또 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상민 의원을 감싸기 어려운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당 내부가 지금 부부를 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만약에 네. 앞으로 네. 일선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이런 사람들만 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둔다? 당내에서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어제 윤 대통령 발언이 네. 아 정무적인 책임도 따지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래요. 정무적인 그러면은 어차피 만약 이상민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그까이 자기한테 올 수 예 그럴 때 이제 이상민을 그렇죠. 예, 예. 사퇴시킬 가능성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권의 어렵죠. 중요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네. 무너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아유 저것들 말이야 MBC 태우지 마. MBC도 일부에서는 그뭐 편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MBC 사태의 핵심은 네. 대통령의 전용기 1호 그 자체가 취재의 현장이에요.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현장이에요. 현장 취재를 봉사하는 겁니다. 참. 돈도 다 언론사에서 다 낸다고 그러더만. 아니, 그 비행기도 윤 대통령 개인 비행기 아니에요. 박사님하고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좋네요. 박기영 얘기 좀 빨리 합시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가끔 이제 저희들이 뭐 자주는 안 다뤄도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내부에서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게 잘 또 반란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은요 네.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총선 직전에 어떤 정치적이 다 합니다. 다 하죠.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어떤지 그걸 압박해서 그럴 수 있는 자기 친윤 네. 세력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네. 네.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유승민은 막 싸우는 거 싸우는 것이고 어. 또 알고 있으니까 장지원이가 이번에 또 전면에 나선 거고 장지원 하여튼 어, 등등 빨라, 이런 분위기가 상황이 그대로 웃고 있구나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국민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이번에 아주 뭐 대단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야, 이 사람은 진짜 거짓말과 네. 난 그 눈 그 안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와, 상당히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다. 저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굳이 뭐 네. 언급을 하는 이유가 예. 아, 사실 이번 참사에 제일 처면에 나서야 할 사람이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예. 주최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거든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자가 나서면 되는 거죠. 그렇지. 구청이 나서야 될 텐데 구청이 엉망이었어요 또. 또 용산 구청장이 그 당일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이 말하는 거 보니까 희한한 말을 해요. 무슨 뭐 현상이라는 동이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 사람 누구지 몰랐어요. 저는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뭐 한 사람인가? 아, 인물 연구를 좀 해야 돼 예, 우리가 이제 해봤더니 아 생각보다도 충격인 게 많아요. 자, 우선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부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대변인까지 했더라고 예, 보니까. 출신이고 뭐 부대변인은 많으니까. 권영세 의원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 정책 특보다 올고 그랬더니 권영세 의원이 그때 지역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 물려받은 거구나. 네, 물려받은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타져와서 지역까지 밀접도가 좋아요. 구의원에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의원 하니까 뭐 권영세 의원도 또 이대를 정형과를 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착 전공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제 좀 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공청대 됐어요 이번에 당선된 거겠죠. 네. 됐는데 아무튼 그런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하는 이 대응 방식을 보니까 이거는 그 수준 이하가 아니라 이거는 권영세 의원이 책임질 정도로 상식 박해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자, 대응을 못한 것도 문제가 많지만 그 외에 거짓말 자체가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예, 예. 몇 가지만. 박희영의 거짓말. 자, 예. 참사 당일 날 출장을 네. 다녀왔다 그랬어요. 고문 받아가지고. 어령에. 이 어령이 또 고향이에요, 또. 어령에 출장을 다녀왔다.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출장을 다녀왔나 보니까 그때 무슨 지역에 뭐 축제가 있었다. 축제가 있었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도. 근데 보니까 그러는 다음에 축제에 그때 언론에는 축제의 오픈을 받은 전날이 이제 그날은 토요일은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 가서 뭐 합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집안에 시제가 있어요. 시제. 집안에 제사가 있었어요. 아침에 오전에 그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의령 군수만 나중 온 거예요. 10분 티타임 했다 그러는데. 예, 뭐 30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10분이나 30분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토요일 날이 그 참사 일어난 날 아니에요. 그, 29일 날. 그날 저녁이죠. 이날은 대책회의를 쳤다고 하면 이날만큼은 행사가 있어도 안 가는 날이죠. 근데 밖에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의령군의 지역 축제 공문을 받아서 출장을 다녀왔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은 전날 개막식 행사 때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고 네. 30일 날 갔을 때는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30분 면담입니다. 짧게는 10분, 길어서 30분.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집안 행사 때문에 가서 아침 6시에 용산을 출발한 겁니다. 거기서 한 서너 가지 거짓말을 했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보를 숨겼다는 거. 그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두 번째는 자 밤 8시 20분쯤에 이제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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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라왔습니다. 집이고 이태원 어디라 그러더라고. 네, 이태원 그 키논길 부근에다 그래요. 아, 키논길. 네. 키논길을 아니, 앤틱 가구 거리 부근에 있었다 그럽니다. 아, 네. 아, 자기는 네, 네. 근데 그 CCTV가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키논길을 둘러보고 귀가를 했다 그랬어요. 키논길은 참사하고 한 130m 가까워요. 참사 현장까지 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키논길 갔다고. 그런데 키논길 간 게 아니고. 아니고. 엔티그리에서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집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 내려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키논길을 둘러보고 기가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기가했다는 말로 오일하게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몇 시? 8시죠. 이것이 8시 20분쯤입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집에 있다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그 행사가 잘 되고 있나 그렇죠. 혹시나 무슨 일이 없나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 가봤을 거야. 아니 휴대폰을 찍었을 것도 아니에요. 휴대폰이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구청의 공무원들도 누구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주민이 구청장님이 큰일 났어요. 10시 51분쯤입니까 그때 파고 난 다음에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논키라 자기 집에 그냥 가버렸는데 자기 시제 지내놓고서 네. 뭐 의련 네. 행사한다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올라와서 자기 집에 쏙 들어가 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키논길이라고 자기가 관심에서 네. 가봤다. 네 거짓말을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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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코치는 아무도 통보도 안 받고 네. 주민이 통보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10시 51분까지 이야.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온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CPR 하고 그 와중에 주민 전화 받고 간 거예요. 그것도 용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네? 또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예. 거짓말도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사람? 예. 11시부터 이제 갔습니다. 이제 키롱 뭐 네. 키롱 어디든 갔습니다. 가지고 키롱길인가 갔어요? 갔는데 11시부터 현장에 가서 비상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대책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식 브리핑한 겁니다. 근데 긴급 상황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또 거짓말했구나. 긴급 상황실 아니고요. 당직실입니다. 그리고 CPR을 했대요?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비상대책회의 안 했습니다. 당시에 박희영 청장은 그 지역에서 지나가는 소방관한테 물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정신이 없이 CPR 하고 환자 수가 하고 있는 소방관한테 물어가지고 구청장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가 11시 20분쯤입니다. 무슨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CPR도 자기가 직접 했다면서. 아, 그건 했을 수 있죠, 그거야. 아, 뭐, 그건 뭐 언제든지 모르지만 했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비상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박희영 구청장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다. 뭐 본인은 정신이 네.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짓말 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 그 거짓말이 아니고 이번에 또. 뭐해요? 당시 현장에서 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밀어 뒤로 막 그런 말 안 하고 저도 그 현장에서 소리가 컸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네. 소리가 컸을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소리가 막 그 한 경찰이 소리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서 왜 소리 안 들을까? 왜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놨지? 알고 봤더니 이게 관광특구잖아요. 봤더니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컬러처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답니다. 춤도 추고.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24곳 됐는데, 22곳을 박희영 구청장이 취임해가지고 무더기로 승인해 준 거예요. 그 뭐가 있네, 그럼. 그래서 이게 아니, 경찰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음식점은 뭐가 있네. 22곳에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박희영 구청장이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 분명히 이건.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용산구청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졸로 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애꿎은 해밀턴 사장 집 압수수색 할 게 아니라, 이 박희영 청장 그 어디 집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 서울시민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장을 구청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지금 주한 주민 소환 청구를 얘기를 합니다만 이 소환 청구 법 안에 8조입니다만은 임기 1년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용산구를 구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구 인사를 하고 구 행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거짓말만 일삼고요. 자기는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음의 책임이 있대. 네. 마음의 책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을 욕보이는 거죠. 젊은 우리들이 희생당했는데 마음의 책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자기는 마음의 책임만 있대. 네. 자기 군대.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네. 예? 사퇴하시면 됩니다. 심판해야죠, 심판. 네. 네. 심판은 좀 4년이 걸릴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법과 조례 하여튼 진짜 뭐 이상하게만 만들어놨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